안녕하십니까. 경희요리원 산부인과 조교수 이영수입니다. 제가 복장이 이래가지고 수술하고 외래 바로 보고 와가지고 복장이 이런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임산부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임신했을 때꼭 해야 되는 예방접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내용은 우리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외래에서 물어보시는 산모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 코로나 백신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얼마든지 밑에 채팅창에 쳐주시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거고, 직접 물어보셔도 되니까 편하신 대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으로 됐죠. 이제 확진자도 갑자기 많이 늘어서 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 예방접종을 해도 돌파감염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있고, 그리고 오미크론은 걸려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경증이다, 뭐 병원 안 가도 된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산모들은 예방접종을 하신 분보다 지금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예방접종 자체가 꼭 필요하긴 한데, 안 하신 분들은 불안해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조금 덜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맨 마지막에 오미크론의 취약층은 역류아라는 말. 오미크론은 기존의 코로나 감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의 코로나 감염은 이제 중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기존은 이제 하기도 감염이었거든요. 폐 쪽이었는데, 오미크론은 주로 상기도에 그 감염을 시켜서 상기도를 침투해서 감염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걸려도 이제 조금 덜 위험하긴 한데, 역류아 같은 경우는 상기도가 붓고 콧물이 나면서 상기도가 막히게 되면 자기가 호흡을 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문제죠. 문제고 걱정도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걱정들을 제가 조금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미크론의 변이는 이제 검출률은 이제 해외에서는 거의 94.7%가 유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50% 이상 우세종이 됐죠. 이제 22일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한게한 5일 전인데, 그래서 미국 쪽에서 제일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상을 보면은 기존의 코로나 감염 증상하고 조금 달라요. 기존의 코로나 감염은 미각소실 같은 게 많이 나타났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콧물이에요, 콧물. 콧물이 이제 러닝로즈라고 하죠. 콧물이 계속 흐른다거나 아니면 두통이 있으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 특히나 이누통, 제가 상기도 감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누통 같은 거 조금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상기도 감염의 증상이 기존의 코로나 감염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단순히 콧물이 흐른다고 해서 감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런 증상, 두통, 콧물, 피로, 코막힘, 이누통, 보통 진짜 상기도 쪽다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면 꼭 코로나 검사를 해보기를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열도 열도 오히려 전체 나타나는 증상 중에 30%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70%는 열이 안 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보시면 콧물은 거의 70%가량 증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로 나타나는 두통, 콧물, 피로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기르고 있거나 어린아이들이 있으면은, 이런 게 있으면 코로나 감염이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상기도가 막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가 어른들보다는 훨씬 못하기 때문에 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중증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중증 질환이 이 사우스 아프리카, 그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논문이 나온 건데, 전체 논문 수, 전체 그 연구를 한 사람 수가 5만 명이 넘어요. 되게 큰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있는 논문이고, 중증으로 갈수 있는,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아니면 에크모, 체외순환기를 돌려야 하는 그런 심각한 질환인데, 중증도는 확실히 오미크론이 적어요. 델타가 62.5%였다면 오미크론 23.4%,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보건의료 정책 하이진 쪽이 좀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좀, 뭐 중증도가 이렇게 좀 높은 걸로 생각이 될수 있는데, 그래도 중증 질환은 오미크론이 조금 덜하다. 이유는 하기도 감염이기 때문에 폐렴 같은 것들이 좀 덜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오미크론이 과연 이런 것들이 진짜 맞나? 그래서 오미크론은 경증만 일으킨다 그래서 내가 감염이 된다고 해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뭐 치료하지 않아도 되고 검사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중증으로 이행을 그러니까 우리가 폐렴이나 그런 것들로 이행을 하는 게 넘어가는 게 적은 편이지 경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잘 챙겨 보셔야 될것 같고 오미크론도 병원 입원율이 그 병원의 입원율이라고 하면 반드시 중증 때문에 입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면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 입원율이 우리 델타나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미크론도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백신 효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미크론이 만약에 백신이 안 통하고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한번 접종하면 기존의 코로나 감염이나 오미크론 델타나 별 차이가 없어요. 36%, 34% 차이가 없잖아요. 두 번째 접종하고 나서 9주까지는 80%가 넘어요, 둘 다. 근데 9주 이후부터 오미크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48%, 34%, 25주가 나면 34%가량밖에 안 돼요. 이거는 두 번만 접종했을 때예요. 그래서 부스터까지 접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부스터까지 접종을 하고 2주 이상의 백신 효과는 델타는 92.6%였고요. 오미크론은 75%예요. 이 정도면은 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미크론의 우세종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안 하시면 안 되고 꼭 부스터까지 하는 거를 조금 권유를 드릴게요. 예방접종이 이제 위험하지 않나 산모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니까 초록색 뭐 모유가 나온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거고,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미크론 변이라고 해서 예방접종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다. 75%까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의미가 있다라고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19가 되게 팬데믹하게 퍼지고 있는데, 팬데믹이란 말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이제 엔데믹이라는 풍토병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독감 같은 경우 이제 엔데믹이 됐죠. 그래서 독감처럼 퍼지는 걸 엔데믹이라고 하는데, 이제 치명률이 보통 이제 20대에서 40대는 낮아요. 0.9% 미만이에요. 치명률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하시거나 중증의 치료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치명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치명률이 한 0.9%로 낮아요. 20대에서 40%. 하지만 임산부들은 좀 달라요. 임산부들은 가임기 여성에 비해서 중증 발생률이 0.1%, 1.5%, 0.2%, 1.5% 거의 7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코로나 감염이 되면, 오미크론 포함해서 코로나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갈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 나라에서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나라에서는 임산부도 예방접종을 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임산부들은 감염 예후가 얼마나 안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위험도라는 건데요. 위험도라는 건데, 보통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분보다 임신을 했을 때 중환자실 입원율은 3배가 높고요.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될 거는 2.2배.
에크모 치료를 받아야 될 거는 2.4배, 사망하는 게 1.7배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산모들은 꼭 코로나 감염이 되면 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방주사도 꼭 챙겨서 맞는 게 이런 베이스에서, 이런 근거에서 나온 얘기들이고요. 산모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이렇고, 임신 예후도 있어요. 임신 예후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 감염이 만약에 되면 어떤 임신에 부정적인 예후가 생기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 건데, 보통은 이제 코로나 감염이 되면 태반에 염증이 생겨요. 태반에 염증이 생겨서, 태반에 염증이 생기면 태반이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태반이란 조직은 아기한테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태반이 아프니까 태아곤란, 아기가 힘들어한다든지 조산, 그 다음에 성장지연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감염이 되면 본그 엄마뿐만 아니라 아기까지 그런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코로나19가 퍼지고 나서 임산부들이 되게 우울증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 변화가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얘기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이라든지 경제 발광, 두려움, 불안, 이런 무력감들이 점점점 증가를 해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임신에 또 나쁜 예후를 미칠 수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과 육체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을 비교를 해봤을 때,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22.2%로 조산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주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건강한 사람 비해서 9.4%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율은 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크고, 임신합병증도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임신부들의 정신건강을 챙기는 데꼭 필요하고, 이런 정신건강 중에 가장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것들이 자기가 감염이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랑, 그 다음에 감염이 되고 나서 중증으로 이행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예방접종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체 세포가 반응을 해서 이 단백질을 발현을 시켜가지고, 단백질이 여기 탁 붙으면 우리가 항체를 생성하기 시작해요. 그걸 중화항체라고 하는데, 이 중화항체의 특징은 한 번에 많은 양이 생길 수 있어서 바이러스를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백신에 이런 역할인데, 백신은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만 넣어줘요. mRNA 백신, 바이러스에 이제 DNA라든지 유전자만 넣어줘서, 여기다 넣어주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온 줄 알고 우리 세포들이, 인체 세포들이 중화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신이 코로나 예방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산모는 이렇게 예방을 하면 돼요. 그러면 태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신생아들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이 들잖아요. 태아가, 항체가 생성되는 시기가 좀 달라요. 뭐냐면, 이제 임신이 되고, 6달, 임신이 되고 쭉쭉쭉쭉 달수 올라가고, 이게 이제 출산인데, 임신이 되고 나서 태아는 자기가 항체를 생성하지 않아요. 항체를 생성하지 않는데, 이제 파란색이 IgG라는 항체인데, 엄마로부터 받은 항체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고, 중반기에는 조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생성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넘어가게 돼서, 아, 엄마로부터 IgG라는 항체는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100일에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보시면, 태어나고 나서 한 6개월, 1년까지는 IgG 항체 레벨이 낮아요. 그 이유는 아기가 항체 생성을 하지만은 미숙한 거예요, 아직. 이 시기가 되게 100일에는 위험한 시기라서
미리 엄마가 예방접종을 해서 모체가 예방접종을 해서 그 IgG를 애기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예금을 해주는 거예요. 예금을. 그래서 예금 저축을 해놓으니까 만약에 그때 감염이 돼도 이 저축돼 있는 항체들이 작용을 해서 그만큼 100일에 접종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맞는 모든 예방접종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첫 1년 동안, 첫 6개월 동안은 아, 항체가 적구나, 항체가 미숙하구나. 그래서 이때는 항체를 넘겨주는 게, 미리 넘겨줘 놓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100일에 예방접종을 하는 거고, 독감 예방접종은 조금 달라요.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이잖아요. 바이러스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했을 때 중증을 일으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미리 독감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아기한테 항체를 넘기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수를 그 접종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제가 외래에서 주로 질문 받았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선생님 2차까지 제가 접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임신이 된걸 알았어요. 부스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스터는 대략적으로 접종한 3개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의료진,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여러 환자들을 볼수 있는 볼수 있고 볼 가능성 있는 의료진이나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직업들, 뭐 매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여러 사람을 대하는 직업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코로나 부스터 접종을 하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40세 이상의 임산부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경우 기저질환, 원래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서 중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도 부스터 접종을 하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임산부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분들도 부스터 접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우리가 강요는 할 수가 없어요. 의사인 입장에서 산모들한테 강요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되도록이면은 제일 좋은 결정, 환자나 아기한테 엄마나 아기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로 하면 2차까지 접종하셨으면 부스터 접종하셔도 되고 특히나 노출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꼭 하기를 제가 권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임신 중에 맞아야 되는 백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지만 독감이랑 100일의 예방접종은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사백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죽은 백신, 사백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백신하고 사백신은 좀 달라요. 뒤에 생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백신은 바이러스 자체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의 일부 파티클, 일부 입자나 아니면은 염색체 입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안전하다고 대부분의 사백신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도 사백신이기 때문에 기존의 독감이나 백일의 예방접종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중에 또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맞지 않아야 될 백신은 뭐가 있나요? 그럼 이거는 생백신이에요. 결국에는 자궁경부암 백신, 풍진 백신, 그다음에 독감 백신도 뿌리는 백신이 있어요. 그다음에 피부에 맞는 백신 중에 생백신이 있거든요. 그런 건 맞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두 백신, 황열 백신, 장티푸스 백신, 일본 뇌염 백신. 이세 가지는 수두 백신 말고 황열, 장티푸스, 일본 뇌염은 만약에 자신이 그게 유행하는 지역에 가신다고 하시면 접종을 권유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접종은 안 하셔도 돼요. 자, 비형 간염 백신 어떻게 할까요? 시형 간염은 백신이 없으니까 비형 간염 백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비형 간염인 경우는 굳이 접종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비형 간염 환자를 많이 다뤄야 되는 직종, 특히나 저같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비형 간염이 감염돼 있는 환자한테
찔리거든요. 바늘이라든지 그런 게 찔리면은 그때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는 직종에서는 접종을 하시는 걸 조금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은 그러면 진짜 안전한가? 안전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접종을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가? 의학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치료가 가질 수 있는 불안정성, 부작용이랑 그 치료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점보다 부작용이 훨씬 높으면 그거는 안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부작용보다 이점이 높으면 그거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백신을 조금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경우랑 안 맞은 경우랑 비교를 해봤어요. 20주 이전에 유산되는 거는 평균 발생률이에요. 이거는 일반에서 발생하는 발생률인데 26%고 백신 접종률은 15%예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산도 차이가 없고 임신성장에도 차이가 없고 태아성장치도 차이가 없어요. 결국에는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유산이나 사산이나 임신성 당뇨나 임신 중독증이나 이런 합병증들이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이 된 경우에는 이런 임신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거고, 신생아들은 그럼 어떤가? 백신 접종 후에 발생률이 크게 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백신은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건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그 임신이 잘못되거나 신생아가 안 좋거나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화이자랑 모더나 그런 기타 백신들의 mRNA 백신이에요. 우리가 여기 어깨에 맞게 되면 2, 3일 이후에는 맞는 순간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분해가 되면서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데 mRNA가 들어와서 태아를 유전자 교란을 시키거나 신생아가 그래서 기형이 발생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 코로나 백신을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 맞게 되면 우리 백일의 백신처럼 똑같이 그 백신의 항체가 생성이 돼서 그 태반을 통해서 넘어가서 IgG 항체겠죠? 태반을 통해서 넘어가서 신생아에 전달이 된대요. 그러면은 면역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 연구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백신을 맞고 나서 이게 항체 레벨이에요.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는 신생아에서 얼마나 항체가 있는지. 이 레벨인데, 백신을 맞고 나서 신생아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검출이 됐어요. 이 말은, 백신을 엄마가 맞으면 신생아한테 항체가 넘어가거나.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거는 엄마보다 아기가, 신생아가 백신 항체의 수가가 농도가 레벨이 2.6배 더 높아요. 그러면 엄마보다 항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네. 그렇게 해석이 될수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주수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항체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백신의 효과가 2차 접종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진다고. 근데 부스터를 하게 되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75%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항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할 만한 항체는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정말 얼마 전에 발표된 한달 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신생아는 예방이 되냐? 예방에 과연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항체를 백신을 접종한 임산부에서 나온 신생아들이 코로나가 걸렸을 때를 자료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아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를 감염을 시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체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논문이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코로나의 항체가 아기한테도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아기한테 항체 자체가 넘어간 항체가 아기를 공격하진 않아요. 항체가 넘어갔으니까 예방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임신 준비 중인데 1차를 마쳤는데 2차를 미뤄도 될까요? 안 미뤄도 돼요. 임신 준비 중에는 저 백신을 하셔도 되고, 1차를 접종을 했는데 임신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접종을 다시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임산부들의 코로나 접종은 12주 이후에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임신 준비 중에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 임신인 걸 알았으면 2차는 이제 임신 12주 이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코로나 접종은 예방이 백신은 안전하다고 보고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서는 지침이 질병은 일본에서 내려온 지침이 12주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난임 여성들이 많이 늦었잖아요. 난임 여성들이 많이 늦어가지고 시험관 준비 중에서도 코로나 접종을 가능한가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신데 이제 우리가 백신을 접종을 하면 한 1주에서 2주 동안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부작용은 주된 작용 이외에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작용을 부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을 때 우리가 이상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작용이 아니라 이상반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미한 이상반응, 발열오한, 그다음에 다른 이상반응이 보통 비교를 했을 때 2주를 기점으로 두고 2주 이상 안 나오면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관 하기 준비 중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셨다면 접종 후에 한 2주 이상 지난 이후에 난자채취라든지 난자이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요. 자가 면역 질환은 뭐냐면 내 몸에서 있는 기본적인 내 몸에 가지고 있는 항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러신 분들은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시거나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초기에 유산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몸의 면역력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면역 글로불린이란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면역 억제제를 맞으시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입자가 들어오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충분히 항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게 따지면 예방접종을 면역글로불린을 막고 있는 동안에는 예방접종을 해도 충분한 예방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바이러스 입자가 들어와도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치료를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다 끝나고 나서 백신 접종을 하시고요. 이미 백신을 접종했으면 면역치료를 조금 시간을 텀을 두고 한 2, 3주 텀을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자, 백신 접종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이 가능할까? 여기 대해서 되게 말이 많잖아요. 모더나 백신을 맞으면 심장 쪽에 심근염, 심근경색,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색전증이 발생한다더라. 보고도 많이 되고 있고 이상 반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상 반응을 수집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상반응의 데이터는 1월 20일 거예요. 올해 1월 20일 거고 최근 건데 중대한 이상반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이나 아나필락시스는 급성 면역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냐면 백신을 맞았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계속 나면서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떨어지고 가슴이 너무 빨리 뛰면서 환자분이 이제 의식을 점점점 잃게 되는 그거를 급성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요 이상 반응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생명이 연구장에 후유증이 남는 걸 주요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중대한 이상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발생을 하나? 발생률이 높은가?
우리가 매스컴에 보고되는 것들은 이런 반응들이 보고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미한 반응들은 워낙 많아서 보고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이런 반응 때문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전체적인 10만 건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한 거는 만 건이에요, 만 건. 그러면 만 분의 일의 확률이라고 대충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만 분의 일의 확률이면 매우 낮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않는 것보다 예방접종을 해서 생기는 이런 중대한 이상 반응들이 훨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을 했을 때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나냐. 총 예방접종 500만 건당, 500만 건당 전체 415.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0.07%. 그래서 되게 이상 반응은 적어요. 우리가 매스컴에 보고되는 것보다 이상 반응은 적어요. 그래서 혹시나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중증으로 이행하는 확률이랑 예방접종을 해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확률이랑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면 예방접종을 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적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접종을 권유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상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이게 진짜 코로나 반응하고 인과성이 있는지, 진짜 코로나 반응 때문인지,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인지 해서 인과성 평가 결과를 했을 때약 아나필락시스는 한36.6% 관련성이 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1.5%, 심근염은 44.0%. 그래서 인과성 평가 결과도 50%가 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결과들만 봐도 조금 안전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래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로나 예방접종을 산모들이 하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임신 중독증이 걸렸어요. 임신 중독증이 걸리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되나? 하면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은. 할 필요도 없고. 병원에 보통 입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임신 중에 진짜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당뇨가 있는데 교수님 해야 돼요? 당뇨가 있어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해도 그렇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게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꼭 자기의 몸 상태를 알아야 돼요. 교수님, 제가 혈전이 잘 생기는 체질이고 그것 때문에 몇번 치료도 받았었어요. 그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반드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자기가 다니는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꼭 하세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무조건 다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상태를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예방접종을 해도 되는 컨디션이면 해야 되는 거고, 컨디션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건데, 그 평가는 본인이 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저는 권유를 드리지만 산모분과 꼭 상의를 해서 그 산모분의 개개인의 몸 상태를 평가를 한 이후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렸는데, 지금은 오미크론이 워낙 우세종으로 되고 있고, 뭐, 만 명, 2만 명, 3만 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산모들이 계속 또 집에만 있을 수 없거든요.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적당한 운동은 그 임신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려면 또 불안하고 그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제가 코로나 예방접종의
임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드렸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여기 제 카톡 주소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 제가 소아청소년과 최영승 교수님과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모일 수도 있고,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시간 괜찮으실 때 와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뭘로 찾아요? 뭘로 검색하면 돼요? 아, 유튜브는 들어가서 우한산소라고 치시면 돼요. 아, 우한산소요? 네. 네.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성이 특별히 강하다고 하는데 아이에게도 전염이 잘 될까요?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성이 다른 델타 변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족 한 분이 감염이 되면 그 가족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좀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시겠지만 아이가 조금 어리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만약에 자신이 코로나 양성이 나왔으면 그 아이는 정말 자세하게 밀접하게 좀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상기도 감염이잖아요. 상기도가 감염이 되면 목이 붓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붓고 코가 나, 콧물이 계속 흘리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호흡이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미크론의 우세종이 되는 이유도 감염력이 그만큼 크고,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델타에 비해서 부스터를 맞았을 때 92번에 75% 예방의 확률이 차이가 나요. 그렇게 따지면 오미크론도 조금 감염력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아, 그럼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75%는 예방이 돼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그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권장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9세부터 접종을 하라는 나라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 첫날은 자, 말 그대로 바이러스의 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항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항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 항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상 반응, 뭐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팔이 빨갛게 부어오른다든지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우리 산모들이 뭘 많이 물어보시냐면 아, 교수님, 언제 병원에 가야 돼요?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병원에, 언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 반응 중에 중대 이상 반응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팔이 빨갛게 부어오른다든지 두통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두통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팔만 빨갛게 불어오르고 조금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몸살기가 있고 두통도 온다. 그런 경우에는 타이레놀을 드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팔만 빨간 경우에는 얼음찜질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안 오셔도 돼요. 근데 내가 접종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쓰러질 것 같고, 그리고 온몸에 힘이 쫙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못할 거 너무 무기력하고, 그러면서 입이 계속 말라가면서 소변 양도 줄어들고,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보셔야 돼요. 이게 이상 반응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상 반응이랑, 그 다음에 잘못 먹고 하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해서 몸이 무기력하고 해서 잘안 드시고 물도 안 드시고 하면 탈수가 생기거든요. 탈수 때문에라도 그런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두통이나 발열이나 오한이 발열은 38.6도 이상의 발열이 계속 지속되면 꼭 가셔야 돼요, 병원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산모에게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아이는 괜찮을까요?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접종 첫날은 둘째 날부터 보통 그래요. 접종 첫날은 잘안 부어요. 왜냐하면 항체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크론병을 앓고 계시면은 약제를 드실 거예요. 어떤 약제를 드시면 면역 저하제를 드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면역 저하제를 드시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그더 크론병이 심해지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면역 저하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을 해도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담당하시는 내과 선생님이랑 꼭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유전은 크론병 같은 경우는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전 관련해서는 크론병도 종류가 유전자에 대한 우리가 뭐 NGS라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보고 결정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백일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제가 백일회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백일회는 접종해야 되는 주수가 있어요. 27주 이히,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산모가 접종을 해야 돼요. 너무 일찍 접종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진 항체가 정작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27주에서 36주 사이에 하셔야 되고, 본인만 맞는 게 아니고 같이 아기를 보시는 분들, 남편, 그다음에 뭐 어머니, 아버님, 그런 분들이 같이 맞으시면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직접 아기를 케어하시는 분들은 백일회 접종을 하면 좋긴 좋아요. 그런 분들이 맞는 이유는 혹시나 산모가 백일회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백일회를 걸리면 아기가 백일회가 걸릴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코쿠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수유 기간에 백신 접종을 하면 모유에서도 항체가 나옵니다. 모유에서도 항체가 나오고, 그 나온 항체가 아기가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체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엄마 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몸에서 만들어진 게 아기한테 넘어가서 특별히 이상을 일으킬 만한 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백신이 똑같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될것 같고, 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감염이 됐던 산모들이 초록색 모유가 나온다고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근데 모유라는 거는 엄마가 먹는 그 음식에 따라서도 색깔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초록색 모유가 나왔을 때그 모유를 먹였을 때 아기가 잘못됐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미국 산부인과 학회나 아니면 미국 산모들은 임신을 하고 수유를 했을 때 코로나 접종을 더 해요. 부스터까지. 왜냐하면 아기한테 항체가 넘어가서 그 항체가 어느 정도 밝혀진 바는 아직 적지만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천식도 있고 만성기관인전도 있고 2차 접종 담당 3차 접종을 하는 게 도움이 되네요. 천식 만성기관지염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자,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이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 감염이 되시면 훨씬 중증으로 이행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이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네. 그래서 다른 질환이 없으시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코로나를 예방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에서 심근염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이 생기는 메커니즘이 아직까지는 연구 중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오미크론 같이 감염력도 세고 무세종으로 가는 그런 현실에서는 코로나, 아까 보셨잖아요. 3차 접종 안 하시면 34%밖에 안 돼요. 예방률이. 그래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주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스크 잘 쓰시고 손 깨끗이 씻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산모들은 사람 많은 데는 조금 피하시는 걸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35주고 27주에 모더나로 2차까지 완료를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스터는 보통 2차 접종 3개월 이후에 하시는 거를 말씀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 27주 때 2차 했으면은 지금 한 8주 정도 지났잖아요. 8주 정도 지났으면 아직 조금 더 있다가 하셔도 돼요. 네, 조금 더 있다가 하셔도 되고, 뉴스에서는 한달 뒤에 폭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뭐 2개월 동안 텀을 두면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부스터 접종을 모더나를 하셔도 되고 화이자를 하셔도 되는데, 모더나는 심근염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화이자보다 조금 높아서 저는 그냥 화이자를 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코로나가 걸리면 임산부들은 보통 사람이랑 하는 건 유사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가 걸렸을 때 임산부들은 와서 병원에 와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자가격리를 똑같이 해요. 자가격리를 똑같이 하다가 임산부들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만약에 감염이 되시면 제가 전화를 자주 드려요. 자주 드려가지고 혹시나 몸에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곤란이라든지 어지러움증 그런 것들이 심해지게 되면 산모들은 훨씬 위험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산모는 태아랑 태반이랑 그 다음에 본인이랑 산소 요구량이 많이 올라가요. 보통 일반인에 비해서. 그래서 중증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자궁이 계속 커지면서 폐를 압박하기 때문에 산소, 호흡을 할수 있는 호흡 양도 감소를 해요. 그래서 중증이 더, 호흡곤란이 더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자가격리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바로 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산모들이 그러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분만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분만 방법은 제왕절개를 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연 분만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같이 그 분만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노출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왕절개를 하고,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그 나온 아기들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그 아기들도 격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모유 수유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 회복 기간은 똑같이 가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중증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만약에 자신이 코로나 감염이 되셨잖아요. 안타깝게 감염이 되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호흡곤란 아니면 어지러움증, 심장이 박동이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증상이 너무 심하면 반드시 병원을 꼭 가셔야 돼요. 그리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비임산부보다. 비형 간염 항체가 없다고 나오셨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접종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건 접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대답은 다 드렸고,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을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코로나 예방 접종에 대해서 뭐, 제 나름대로의 사견이 아니고요. 의사라는 사람은 진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만큼 이제 자료 정리를 하고 논문 검색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권유를 드리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몸 상태, 잘 알고 있는 주치의랑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혹시나 뭐 이상 반응이 생기거나 하면 그런 경우에는 또 바로바로 질병관리청에다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카톡이나 아니면은 메일이나 아니면은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산부인과 조교수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